자, 간단하게 현판식 준비했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올해 19년째 됐는데 제가 지금 뭐 대표회사 회장으로 밀려 있고요. 제 큰아들인 제임스가 우리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제임스 대표하고 제가 같이 우리 회장하고 같이 합시다. 자, 제가 제임스 월드와이드 애틀란타 하나 둘 셋 하고 남기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짝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제임스 월드와이드 애틀란타 하나 둘 셋. 제임스 월드와이드 애틀란타 지사의 지사장을 맡고 있는 에이든 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임스 월드와이드 애틀란타 지사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경철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축사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깊은 예, 뭐 여기서 할까요? 아, 여기서 오셔야죠. 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종합물류회사인 제임스 월드와이드가 이제 드디어 애틀란타로 진출했습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중열 그 대표님은 우리 지금 오는 그 10월 11일에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공동대회장으로 계시고 지금 이제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이번 한상대회가 종합물류회사 그 공식 한상대회 그죠 종합 물류회사입니다. 우선 저희 애틀란타에 진출한 걸 우선 저 애틀란타에서는 뭐 시민으로서 저 환영하고 앞으로 또 제임스 월드와이드의 무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썬박 회장님께서 또 역시 축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썬박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그 개업식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타주에서 이렇게 진출을 많이 하시고 한국에서도 진출을 이 조지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상원 의원이신 그 존 어서프하고 그 미팅을 했는데. 한국인에 대해 한국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막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 아시안 그 상공회의소 회장들 다 만났을 때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가 조지아를 조지아에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웰컴 조지아.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임스 월드와이드의 창업주의자 회장이신 이중열 회장님께서 애틀란타 지사 개소와 관련한 포부와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중열 회장님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한인 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현재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공동대회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임스 월드와이드의 이중열 회장입니다. 영어 이름은 조셉 리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우리 벤더 회사인 500분들 많이 계시는데 잠시 후에 제임스 대표가 아마 영어로 스피치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조촐한 저희 애틀란타 지사 설립을 축하해 주게 오신 여러 그 상공회의소 관계자 회장님들 또 관계자분들 또 기자분들 진심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 회사 뭐 제 이름이 조셉 린데 왜 회사가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회사의 간단한 연역, 그 다음에 아틀란타 앞으로 지사에 대한 어떤 목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같이 쉐어하고자 합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원래 저희 지금 대표로 있는 제임스 리의 이름을 따서 지난 19년 전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임스는 골프 선수입니다. 원래 저희 가족이 골프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왔고요. 그래서 제임스가 골프 선수로서 당시에 아마 대학교 1학년으로 기억하는데 타이거 같은 선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너는 골프로 대승하고 우리는 로지스틱으로 월드와이드한 그런 기업이 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UCLA 3학년 때 왼쪽 삼각형 연골이 끊어지는 바람에 PGA 가는 거는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회사의 지금 대표로 있고요. 그런 연유로 사실은 제가 이제 제임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더 일해줬으면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2005년 1월 달에 설립했으니까 올해 19년 차가 되는 회사고요. 원래 저희 회사의 기반은 중남미를 중심으로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과레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헌두라스, 그 다음에 하이티 이 지역에 인아웃되는 물량들을 중심으로 저희 회사가 특화된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국을 비롯해서 차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에서 오는 뭐 오토파트나 케미컬이나 페이퍼나 이런 부분을 핸들링하면서 종합물류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원래는 해운항공을 중심으로 성장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즘은 모든 물류가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오렌지카운티의 우리 온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창고, 그 다음에 통관, 트럭킹 전체를 어우르는 소위 말하면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하는 물류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회사는 지금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 팀에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한 40-50명이 지금 오렌지 카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회사의 목표는 뭐냐면 고객 감동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즘은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의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스템과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한국의 회사를 저희가 인수해서 같이 지금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9월쯤에는 이 플랫폼이 완성되어서 저희들의 어떤 파트너, 또 벤더, 커스터머들에게 원투부터 G까지 이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이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특화된 회사로서 이셉셔널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회사의 특징은 기업의 사회적인 기여입니다. CSR이라고 그러죠. 저희 회사는 지난 10년 전부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사회 후원과 기여를 많이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넘버 원은 아프리카 차드에 생명 살리기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물을 가족과 함께 지금 회사가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5-60개의 우물을 지금 팠습니다. 한 개의 우물을 파면 1,000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작은 학교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에 직접 갔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판 우물을 깨끗한 물을 먹고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미주 미랄 선교단과 함께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선교 미랄 선교단의 보드 멤버로 또 장학위원장으로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중남미 쪽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엘살바도르에 있는 27명의 어린 아이들을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키우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가주에서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나름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왜 아틀란타에 왔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쉬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작금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EV 또 배터리, 케미컬 이런 기업들을 지금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동남부 쪽에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늘어날 걸 예상하고 또 그 이후에 공장을 설립한 후에 여러 밴더들 물량까지 같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아틀란타의 지사를 만드는 건 늦출 수가 없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번에 조촐하게 이렇게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대로 우리 에이든 지점장은 또 우리 테리 대리는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직접 급파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사람들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에이든 지점장한테 그곳에서 태극기를 굳게 꽂아라 이런 임명을 받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기 법인장님 와 계시는데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 팩트라와 같은 회사와 같이 이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서 저희들이 이쪽에서 일하는 웨어하우싱, 트럭킹, 통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는 원 오브 댐의 회사가 아니라 온리 원의 회사로서 물류의 사령관격인 그런 입장의 회사로 아틀란타에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후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막상 저희한테 정말로 중요한 저희 거래처분들 미국분들은 한마디도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저희 CEO이자 실무를 총 책임 관리하고 계시는 제임스 대표님을 모시고 영문연설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임스 대표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용을 미리 공유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은 통역 형태로 했을 텐데 저희는 간단하게 인사말 apologize. I mean, you know, he didn't really share like what he was going to say today. So we probably have like completely different context. But you know, first of all, today's a special day for our company as we gather here for the grand opening ceremony of our new office in Atlanta, Georgia. And this marks a new beginning for us, and I'm filled with excitement and anticipation for what lies ahead. And relocating can be a challenging process, but it is also an opportunity for growth and a fresh start. I want to take a moment to acknowledge and appreciate the passion and dedication for all of our employees, especially Ada and Terry. Without your sacrifice and dedication and unwavering support are truly inspiring, and it's because of your hard work that we stand here today. Without your commitment,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Thank you. Our new office in Atlanta is not just a physical space, but a symbol of our new company's expansion and commitment to our employees. It is a place where we can collectively work together our goals and bring our shared vision of our lives. I'm confident that this new location will deliver innovation, collaboration, and success. As we embark on this new journey together, I want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unity and teamwork. We're a diverse group of individuals brought together by a common purpose and a shared passion. It is through our collective efforts that we can achieve greatness and surpass any hurdles that come our way. In the words of Henry Ford,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and staying together is progress, and working together is success. Let us embrace a new beginning with open hearts and minds, knowing that by working together, we can achieve great things. Finally, I want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of you for being here today to celebrate and congratulate us. Your presence means a lot to us, and it serves a testament to the strong relationship we have built over the years. Please continue to support us to build a bright future and make this new office in Atlanta a place where dreams come true. Thank you.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James Worldwide Atlanta. Fighting!